자,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. 쌈주스도 있고 된장찌개. 고등어 구이. 크, 지대했죠. 작작 처먹어 돼지 새끼야. 돼지보다 더 처먹네. 무슨 말씀이세요? 나도 이건 내 거. 지금 생선들도 돌았다. 그럼 생선 안 돼. 송가리 써도 안 돼. 나루야 미안해. 내 거야. 이거 나루한테는 생선간이 있어가지고 아 생선이 간이 돼가지고 줄 수 없어요. 웬만하면 주고 싶은데. 집안 먹어야지. 저 밥 비싼 건데. 아. 생선 냄새 지금 돌아가지고 미쳤지. 자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픈. 생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뼈가 있나? 껍질. 생선 껍질 제일 맛있거든. 이렇게 해서. 석준아, 고등어 한 젓가락 가지고 되겠어? 한 마리는 먹어야지. 한 마리는 한 마리. 어. 나 절로 가. 고등어. 지금부터 밥 먹을 때 호흡에 신경 쓰게 됩니다. 블러드 트레일. 평소에 신경 써요. 저는 밥 먹을 때 찌개나 국이 없으면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된장찌개 오늘 햄, 좀 닭, 아 한번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 공기 갑시다. 어우 맛있네요. 고등어 뜯어가지고 밑에 있는 이거 뼈만 발라내면 될 것 같은데. 뼈 이거 발라내면 될 것 같은데. 밥 먹을 때만큼은 눈빛 존나 날카롭네.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비불 선포. 뺏어 먹을 사람은 없어. 한 마리 있어 고양이. 나루야 니꺼 아니야.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. 와 돼지 새끼 진짜 살 더 쪄서 고추 아예 없어지겠네. 전혀 내꺼야 이거 내꺼야. 울지마. 지금부터 고추가 가렸습니다. 블러드 트레일. 혁준아 식탁이 너무 조촐하다. 메인 전에 에피타이저 같은 거니? 이 새끼 먹방이 왜 유튜브 동물 카테고리에 드는지 알겠다.
네버까지 유튜브 동물 카테고리에 든다고? 왜 그랬더니? 섹시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. 혁준상 야동 볼 때 여자 신음 들으며 가슴 만지면 무슨 느낌 들어요? 자괴감, 개새끼야. 실제로 하진 않습니다. 예, 그냥 자괴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고요. 시간 가봐야겠다. 자, 다음 열었습니다. 세공기째. 그럼 이제 코스를 좀 맞춰야 돼. 아니면 이거 생선만 남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코스를 최대한 맞추겠습니다. 지금부터 딸따리가 치고 싶어집니다. 블러드 트레일. 코스트 맛은 얼른 먹어야 돼. 돼지 새끼야, 너만 처먹지 말고 나루도 좀 나루 사료까지 처먹겠네. 나루 사료는 따로 덜어놨어요. 나루 사료 좋은 거 먹어요. 오리젠이라고. 보통 젓가락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이 깨작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새끼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한 젓가락에 반 공기씩 빨려 들어가네 돼지 새끼. 이게 지금 살 빼는 중이다 블러드 트레일. 넘어갑니다. 약간 이 겉껍질이 바삭바삭 과자같이 지금 약간 반쯤 탄 듯한 맛. 이 맛이 제일 맛있어. 고등 같은 거는 근데 잘하네 음식. 바삭바삭해가지고 코스 맞추겠습니다. 반찬으로 밥을 먹는 건지 밥으로 반찬을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. 잘 먹었습니다. 나루야 미안하다. 니 끊었다. 잘 먹었다. 어디서 이 새끼가 형 먹는 걸 몰라고. 응? 따라 먹어. 너 먹는 거 아니야. 혁준주와 혈관주가.